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자, 선생님, 이제 저희의 서비스가 끝났으니 이제 또 그 기브 앤 테이크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그림 잘 그리는 방법을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네.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되죠? 그림 실력 이제 뭐 사실 저희 팬들은 저를 그림 유튜버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 제 뇌피셜이고요. 네. 네. 어떻게 항상 원숭이랑 그 이것저것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 한번 예, 보겠습니다. 어디 이게 보통 이걸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아, 네. 이제 보통 요즘 웹툰 작가님들은 요거 말고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네. 모니터에다가 직접 이제 그리는 타블렛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타블렛? 네. 네, 이게 타블렛이라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판타블렛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토샵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예, 포토샵이고요. 오. 평소 이제 작업하실 때 보통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 타블렛을 이용해서. 네, 네. 여기서 이제 펜으로 여기를 이제 그려 주면은 이제 화면에 이제 오. 오. 이거 저 아닌가요? 이렇게 저를 또 3초 만에 그리시네요. 네. 대충 그린 건데. 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네. 써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럼 굉장히 아마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약간 뭐 보통 이제 저희가 종이에다가 이제 손으로 작업을 네,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힘을 좀 줘서,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보통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데 요거는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그리다 보니까 화면을 보면서 그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되실 텐데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진짜 잘 그리시네요. 보통 이런 녀석을 좀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 잘 그려지네요. 생각보다 잘 그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친구는 빡숭이라고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좀 지어주셨는데 근데 아예 완전히 못 그리시진 않네요. 재평가. 빡빡이 그림 재평가. 네, 혹시 그 이제 선남선녀 좀 빠르게 그리는 팁이 있다면 네, 잘생긴 사람 이제 못생긴 사람 그리는. 근데 사실 잘생긴 사람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못생긴 사람들은 이제 네.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얼굴에 좀 특징이 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코가 뭐 이렇게 크거나 네. 어디에 뭐 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거나 약간 그런 특징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만 딱 잡아줘서 그리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데 네. 뭔가 이목구비 너무 완벽하고 그런 잘생긴 사람들은 닮게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쁘고 잘생긴 게 그리는 것도 그림 한 10년 정도는 그려야 완벽하게 누가 봐도 이쁘게 그리려면은 굉장히 좀 내공이 쌓인 다음에 그리는 게 사실 그러면 네. 선남선녀를 조금 빠르고 잘 그리는 팁은 어떻게 보면 엄청 욕심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하드코어한 거죠. 그 한태성 혹시 그 아까 작품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네. 그 또 만화에 나온 아주 주인공이죠. 네. 이 친구로 혹시 어떻게 좀 대머리화를 좀 시킬 수 있을지? 아, 대머리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제 머리만 지우시면 되는데 한태성이 대머리가 될 수 있는 사실 그 만화 캐릭터 중에 대머리 캐릭터가 많이 없어요. 와. 그 대표적으로 이제 드래곤볼의 크리링. 아, 네, 크리링. 그죠. 네.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얼굴형만. 이거 혹시 채색도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채색도 한번. 작가님 그럼 이제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것 같아요. 4살 때 어렸을 때부터. 돌잔치 때 그럼 따로 붓을 뭐 짚고 펜을 짚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림을 좋아했다기보다 이제 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자동차를?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자동차를 이제 따라 그려보려고 그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4살 때부터 그냥 유치원, 초등학교 거치면서 계속 그려왔던 것 같아요. 4살 때 실제 자동차 아니면 뭐 K-캅스 이런 뭐 그런 실제 자동차. 실제 자동차를. 네. 그럼 이제 따로 그럼 미술 쪽으로 따로 전공을 하시고. 네. 그럼 이제 웹툰을 그리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건 언제부터 그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만화 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네.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냥 공책에다가 그리면서. 공책. 저도 이제 그 학교 네. 옛날에 한창 이제 학교 다닐 때 공책에 막 그림 그리고 그랬거든요. 네, 공책에 이제 그리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리면서 이제 제 만화 그려준 걸 이제 네.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다음 편 보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반응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계속 그려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바로 데뷔하신 거예요? 이 한 작품으로? 예, 그렇죠. 와, 운적해서. 아, 크리딩 시키는 거예요 지금? 크리딩 그리고. 아, 채색하고도 진짜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죠? 오, 아, 또 이렇게. 사실 대머리 캐릭터 그리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머리를 묘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손만 이렇게 딱 하면. 와, 와, 근데 아까 이제 작업 돼 있는 걸 와 그대로 이제 그냥. 그냥 색깔만 부어버리면 되네요. 그죠? 이거 실례가 안 된다 혹시 한 장 보내주시면 아, 네. 썸네일로 한번 써보고 싶네요. 감독님. 아, 좋네요. 썸네일로 쓴다고 하니까 약간. 아, 욕심이. 아, 저희 채널 썸네일로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진짜. 보통 그럼 하루에 이제. 작업 시간이 얼마나? 작업량이 그러면? 작업량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 웹툰이니까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마감이거든요.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네,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이제 네이버에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그 주에 작업할 에피소드 콘티를 짜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화수 목 쉬지 않고 한 거죠. 하루에 하루 종일 그냥? 네, 거의. 보통 몇 시간 정도 그러면 그림을? 근데 그거가 이제 또 에피소드들마다 분량도 약간 다르고 하는 게 시간도 다르긴 한데 네. 이제 마감 한 이틀 전부터는 거의 그냥 12시간 넘게 하는 거죠. 와, 그렇게 진짜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사실 계속 그림을 그리고 계시면 허리랑 진짜 손이 안 아플 수가 없겠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아, 선글라스 쓰면 되게 달. 밝아질 것 같은데. 아, 선글라스랑요, 그죠? 뭔가 약간 사이타마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아, 이제 다 된 그림에. 아니요. 똥 뿌리기. 타블렛으로 그리는 것보다 마우스로 그리는 게 더 잘 그려져. 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프리드로 작가님께서 저희 채널 썸네일을 또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그림 그리시는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약간 해주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나요? 한마디만 조금 노하우 같은 게 조금 있다고 하면 네. 혹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제 네. 그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그리냐 네. 근데 저는 그냥 되게 뻔하고 단순하게 대답을 해요. 그냥 많이 그리라. 왜냐면은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일단 먼저 많이 그려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화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림을 그냥 잘 그리는 것보다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뭐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스토리도 잘 짜야 되잖아요. 만화를 그리고 싶으신 분은 만화 연재를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당장 그려서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기대도 받고 예, 분명히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분명히 누군가가 또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그리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은 당장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림 잘 그리려면은 많이 그리고 많이 연구를 그려야 또 하고 계속 예. 많이 그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계속 예. 잘 그리고 싶으면 많이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내가 발달시키고 싶은 종목을 네, 많이 연습을 하고 하는 게 네, 제일 가장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말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 일단 생각만 하지 않고. 네,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일단 가장 그 첫 번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웹툰을 그리고 싶다면 당장 일단은 만화를 빨리 먼저 그리는 게. 네. 가장. 주변에도 이제 네. 시작을 안 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저도 아 운동 해야지 하는데 막상 안 하고 시작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이제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거 이제 오늘부터 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네이버 토요 웹툰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프리드로우 전선웅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아 진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프리드로우 그리고 우리 유튜브 푸드TV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또 우리 오늘 흔쾌히 촬영에 협조해 주신 우리 프리드로 전설호 작가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항상 쿠키 굽던 만화를 이렇게 또
직접 찾아뵈서 이렇게 또 작가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가문의 영광이네요. 진짜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요호호.